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기 위한 나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 지금 어제 봤듯이 많은 소리들이 이 공중에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많은 그림들이 이 공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뿐이죠. 우리 귀로 그것을 들을 수 없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없고 우리 눈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그림과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지나가는 것이 없다라고 부정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억지인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시는 방법으로는 당장 여기다가 우리가 TV 세트를 갖다 놓고 전원을 꽂아 놓고 파워를 누르고 채널을 맞추면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TV에서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는 마치 여기다 지금 TV를 갖다 놓고 이제 거기서 화면 안에서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 것과 같다고 말하시겠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첫 번째는 TV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TV만 갖다 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원에 스위치를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줄이 전원에 연결됐다고만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TV 안에 있는 파워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채널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 가리켜서 말하기를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 해나가야 될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에서의 준비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삶 안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드십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우시는 분은 안 펴셔도 괜찮고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할 구절입니다. 제가 암송할 구절을 얼마큼 적었는지를 아직 지켜 못하겠어요. 나중에 송영재님이다 저한테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를 숙제를 했는지. 이 말씀 안에 본다면은 2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필요한 준비가 뭐냐면 1절 말씀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먼저 우리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때 가서야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 안에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셨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 안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죠.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질문할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라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때로는 구약 안에서도 보면은 뭐 말씀하시면 듣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좋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좋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겠다. 그래서 먼저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떤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 그러려면은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렸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께 맡긴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이라고 말하시겠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듯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되심이죠. 우리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는 결정권자가 앉는 의자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결정할 수 있는 의자에 내가 앉는다면 내가 곧 나의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에게는 내가 결정하는 것마다 잘 도와만 달라고 하고 내가 결정해 나가는 일에 후원자만 되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으로 비켜쓰면서 이제 이 자리는 예수님 당신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고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하고 나는 그 발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할 때는 그것은 이제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넘길 때에는 그전까지는 자기 소유였지만은 제사장에 넘긴 다음에 제사장이 그 양을 잡지요. 그 다음에는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단 제단 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 재물은 성물로 바뀝니다. 거룩한 물건으로.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취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 드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유주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의 소유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소유로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젠 주님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나 자신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은 나를 맡으시고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노예법을 허락한 적이 없으신 거죠.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남의 것이 돼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렇다 할지라도 6년 이상을 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은 그 사람은 자유함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이제 7년째 됐을 때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죠. 그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자유해서 어디든지 갈수 있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유의 권리를 주인에게 반납하면서 아니요,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원해서 당신의 종으로 영영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많이 입어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2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1장 어느 한 사람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노예법을 허락한 적이 없으신 거죠.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남의 것이 돼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6년 이상을 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이제 7년째 됐을 때이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죠. 그럴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자유해서 어디든지 갈수 있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유의 권리를 주인에게 반납하면서 아니요,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원해서 당신의 종으로 영영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은혜를 많이 입어서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에 대한 보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주인은 그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린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가서 거기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가 뚫려 있으면 그 집의 종 가운데에 뚫린 귀가 있는 사람의 종이라면 그 사람은 자유할 권리가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그 자유를 반납하고 그 집의 종으로 있겠다고 결정한 특별한 종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 하는 것을 말할 때도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가 뚫렸다라고 말한다면 흔히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 영어가 들린다라고 말하죠. 그거를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면 얘는 귀가 열렸다, 귀가 뚫렸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영어의 귀가 뚫렸다 이렇게 많이 말하죠. 뭐 여기서 말할 때에 귀가 뚫렸다. 그래서 뚫린 귀를 볼 때에 자원하여 종이 된것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자기 온 삶을 나 자신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권리가 다 있지만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종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저 여러분을 불러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함 속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시고자 사신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함으로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겠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나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는 나의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거나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의 뜻이면 곧 그것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뜻을 따라서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자기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건 주님,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고 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문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잠언의 말씀이 나왔듯이 주인 문 앞에 서 있으면서 이제 주인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움직이는 것이죠. 이제 종은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은 100% 주인의 명령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알아야 움직이는 것이죠. 그가 가라 그래야 가는 것이니까 그럼 가라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으로서 와 있는 자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종으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 말씀같이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뚫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자매님들이 형제들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죠. 1분 완성 했을 때 해서
나는 지하도에 가서 1분 완성이 뭔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처도 안 나고 통증도 없이 즉시기를 뚫어줍니다. 귀걸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요즘은 잘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준비는 그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마음이죠. 교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겸손이라고 말한다면은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요한복음 5장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꽉 차게 고백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몇 구절의 말씀은 못 들어가죠. 5장 19절과 20절. 이건 암송 권장 암송 구절입니다. 안 아셔도 되지만은 외우셔도 괜찮아요.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늘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했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보고 들은 후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사신다면 20절에 약속하신 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갖고 있는 뜻이죠. 만일에 그 마음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완전한 자기가 주님에게 100% 의존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왜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이 놀랍게 경험받으시냐 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에겐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도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결정하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늘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소망이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후에야 듣고 저는 행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결정하여 사신다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께 대한 안타까운 호소가 아니겠어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뭐냐면 왜 나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돼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자주 나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왜난 듣지 않냐고 내 스스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듣지 않냐고 내 스스로 결정하여 움직이려고 너무 자주 하는지 나의 완악함, 나의 교만함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도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오래 믿었던, 이제 시작했던, 얼마나 성숙했던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똑같이 서서 출발하면서 예수님 같은 고백을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주 앞에 계속적으로 갈망하며 자기를 드린다면 정말 진정한 겸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한다면 작은 일까지라도 이 결정해 나간다면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여긴 예외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다, 너는 아무리 그렇게 준비됐다 할지라도 넌 아직까지 믿은 줄 알면 안 됐다. 아니면 너는 지난 과거의 생활이 너무 험악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은 지름길이 없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매일마다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하면 100% 주님께 의존되어 있을 것인가. 내 스스로 행하지 않냐고, 또 내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점점 알게 될 것인가. 그의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여기 5장 30절 말씀에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의롭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라고 주님은 100%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셨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심판이란 말은 그건 판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리라, 아니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 음성을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자주 쉬운 일이 뭐냐면은, 저 자신도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아오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줍시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는 대로 거기 반응할 것인가? 이건 제가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어느 리더들이 저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줍시다. 듣는 대로 제가 반응할 것인가?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나의 심판은, 나의 반응은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 저희 집사람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거기 반응해야 되죠.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희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반응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너는 정말로 전적으로 나에게 의존되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연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테스팅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 뭐라고 말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죠. 와서 고자질하니까 화가 막날수 있어요. 아니,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 주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듣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데는 누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주님 저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먼저 즉시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내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그것을 내놓고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한지를 들은 다음에 내가 결정해라. 만약 누가 너에게 말한 것이 내가 잘못이 없다, 내가 너에게 잘못이 없다, 너는 나는 그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너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작은 일부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듣는 대로 심판한다는 이 말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훈련받고는 권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더잘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내 판단이 옳다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말씀하심을 들은 다음에 그 후에 내가 판정 내리고 말하겠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는 준비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믿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개인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로 결정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뭐냐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까? 여러분 상당히 그 질문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질문은 대개 어떤 유형인지 아시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아주 똑같은 패턴입니다. 더 이상 그런 패턴에 빠지지 마세요. 슬쩍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뭔가는 예스도 노도 아니면 약간의 의심이 섞이면서도 아닌 척하며 던진 질문.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하나님께 온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의심케 하는 첫 번째의 낚싯밥인 것이 믿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로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러나 제가 많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에도 말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납니다. 따라서 믿음은 감정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두는 기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없는 건 어디서 알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제가 어제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믿음은 어디 도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개인에게도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느낌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갖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할 때 중요한 건 어디에서 아멘해야 되냐면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나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듣기보다도 더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한 준비는 깨끗한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네,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정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블락을 생기게 하는 것, 장애가 생기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하나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 파이프의 중간에 만일에 이물질이 끼어갖고 꽉 막혀있다면은 그런 물이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린 그렇다면 당연히 그 파이프를 검사해보면서 그 속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흘러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가를 잘 찾아보고 나서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디냐면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을 때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화기가 고장나면은 전화기를 샀던 곳에다가 가게에다가 전화를 걸죠. 그럼 즉시로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가 이상이 없습니까? 그들이 보통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고장날 수 있는 그 요소를 다 질문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첫 번째 현상은 혹시 내 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없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체킹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깨끗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문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 혹시 제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죄악을 제가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는 항상 나 자신도 나에 대한 죄를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저 요청할 때가 있죠. 사실 성숙해 간다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갈수록 민감해져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숙해 가면은 갈수록 죄가 없어진다기보다도 이상하게도 갈수록 자기 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만은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을 이제 죄로 여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자기 기준은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만이 기준이었다면은.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민감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혹시 제 안에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가 있습니까? 할때 저는 즉시 넌 오늘 아침에 너희 방 안에서 누가 질문할 때에 그 사람을 무시하면서 퉁명스럽게 말하지 않느냐 했다면 그건 너희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뭐 별걸 가져다 죄라고 하네 라고 할지 모르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이몇 가지 단계들을 한 2, 3주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익히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 조심해야 할건 뭐냐면은 마치 무슨 죄를 찾는 수사관 같이 하지 마세요. 주님, 혹시 제 안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저 자신도 모르는.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쭉 있겠죠. 근데 한 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씩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내 속엔 뭔지 모르지만 저 깊은 곳에 죄가 많이 있을 텐데 왜안 나오고 있지?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열심히 서치라이트로 플래시로 비추면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손님께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감사하시면서 주님 저의 죄를 다 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선생님께서 각 사람에게 갈수록 죄에 더 민감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회개하시고 너무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때는 담대하게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자녀로서 나가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는 뭐냐면 그건 이제 기다리면서 듣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라면 준비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으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전화할 때에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전화 걸자마자 다짜고짜로 계속해서 잘 있었냐 뭐 했냐 하면서 뒷댓은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다면서 5분 동안 열심히 혼자서 막 말하고 나서 잘 있어? 딱 끊어버리는. 그건
그건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줬던 것이죠. 상대방에게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할수 있도록 기다리고 들을 수 있도록 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던 관계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죠. 늘그 관계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감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아예 처음부터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일방통행만 해왔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들으려고 잠깐 멈추고 침묵 지키는 것을 너무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중보기도를 배울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 듣는 3분간이 저에게 30분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항상 입에서 막 줄줄줄줄 30분 내내 입에서 계속 기도해야 기도를 시원하게 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다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며칠 기다렸습니까? 일주일, 6일 동안이나. 그를 기다려 본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서? 6일 동안. 물론, 말씀을 하실 때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지금 말씀 안 하시면 하는 그런 아쉽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은 기다리면서 듣는 것이죠. 몇번 동안 기다려 본적 있으십니까? 이제 연습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 DTS를 마치신 분들하고 처음에 한 6개월 동안 같이 다시 훈련할 때 제일 큰 훈련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연습 시작했었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생했죠. 왜냐면 1시간 지나가도 2시간 지나가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내 속에는 졸리기 시작하고 잡념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 늘 일방적으로만 대화하다가 이제는 주께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의 개인에게 내용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안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나가 기다리는 연습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 얼마 동안은 정말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마치 이 대자연의 상태와 똑같다라고 A.W. 토저 목사님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한달 동안 방치하고 휴가를 갔다 와 보십시다. 분명히 한달 전에 깨끗이 잘 잔디를 깎아놓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한달 후에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데 며칠이 걸려야 며칠 동안 손으로 다듬어 줘야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상태도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기다리는 관계가 안돼 있었다면 그렇게 하기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얼마 걸리는지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즉시 빨리 고쳐주시겠죠. 처음에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시장터 같이 막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마음속에 나는 조용하게 앉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복잡한 것입니다.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생각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잡념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손님께서 점점점 그 잡념들을 사라져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연습, 그리고 듣는 연습들이 주님 앞에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내가 아침부터 주님 앞에서 기다렸더니 그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녁 때 소재 드릴 때쯤 돼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기다리는데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 안 하시면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 때쯤 돼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가 지나지 않았죠. 모세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건 6일 동안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었죠. 자기 지혜와 자기 판단과 자기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마다 한 시간씩 나는 기다리겠다. 이전에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주님은 말씀하신 분인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고 말씀하실게 저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 시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한 시간. 며칠 동안이나 계속 주님 앞에 나갔지만 아무런 일도 말씀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은 성실하신 분인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느 날 인간은 여전히 그때도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 방 안에 서 계신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이 사람에게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삶 속에 한순간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기다리는 일들이 음성을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아침에 우리를 알고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일의 일정 가운데에 그 권능 있고 시장통 안에서 무리들 속에서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 흘러가면서 역사했던 가장 큰 키는 우리가 말했듯이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온 전체를 항상 좌우해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매일의 삶의 키를 거기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먼저 주님 앞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매일마다 지속되기를 바라고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도록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묵상해서 좀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다가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할 때에 홀연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됐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물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것이 우리에게 늘 기다리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다린다는 의미는 시간을 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내고 동시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단둘만이 예수님과 나와 단둘만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시간들이 매일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 사람은 힘을 거기서 얻기 시작해요. 마치 이 면도기가 전기 면도기가 전기가 다 방전됐을 때에 그럼 우리 빨리 전원에다 스위치를 꽂아놓고 이 충전돼가는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하죠. 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경건 시간 통해서 잠잠히 기다릴 때에 우리 영혼이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다시 얻기 시작하죠. 놀라운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위해서 내가 갖춰줘야 될 준비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한 책을 따로 이제 읽고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걸 포함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걸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 내이 말씀 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만 두려워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도 관심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어제 하나만 관심 갖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의견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그는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그런 사람은 마치 박쥐와 같은 사람이어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해고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역자에게 제일 두려운 말이 뭔지 아시죠? 해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해고당함. 이건 위험한 것이죠. 저는 이 단체가 해고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해고하신다면 그는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해고당했어도 단체에서는 여전히 고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 것이죠. 아마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첫 번째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권들은 넣으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도 않고, 거꾸로 내가 무시당하고, 내게 돌릴 칭찬을 딴 사람에게 대신 돌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웃으시면서 나는 너를 인정한다. 그럴 때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는 나의 테스팅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사람의 뜻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예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만일에 누가 저한테 와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언제 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때 설교 안 했다가는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겠구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생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즉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그때는 가는 때가 아니다.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은 저는 그때 갈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핑계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님까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면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아니면 내가 존경한다는 목사님이나 나의 친구까지, 선생님까지라도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을 때라도,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그 문제 한 번씩은 직면할 것입니다. 최소한 한번 이상. 일부러 하나님 허용하실 것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대해 있으면 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분명하게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듣기 위한 나의 준비는 영적 전쟁을 할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수 있는 것이 다른 음성들의 하나님 음성 아닌 다른 음성들. 근데 하나님 음성 아닌 다른 음성들은 몇 군데의 소스가 있는데 전부 인격자들에게서 나오는 소스입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음성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뜻.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여러 차례 훈련받아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훈련하는 것이죠. 그내 뜻에 대해서 내 뜻이 절대로 내 안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나의 뜻이 죽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시죠? 그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나의 뜻을 십자가 위에 놓고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의 뜻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제단 위에서 이미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이 내게 말하지 못하게 손님께서 막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음성인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방해되는 또 다른 음성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은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에 말하고자 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말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어둠에 속한 영들아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 시간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전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 전쟁이 아니고 원수 마귀 영에 속해 있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그다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은 권위와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가장 큰 무기이죠. 성령의 능력이 또한 무기입니다. 십자가의 힘도 무기이고 보혈의 능력도 무기이고 찬양도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에 속한 영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가 어둠에 속한 영들이 우리의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 자녀된 나의 권세를 줬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